기름값 폭등 때문에 헤어진 커플. 에? 아, 이거 어저께 얘기했던 거. 아, 이건 진짜 레전드지. 예. 이래서 차 있는 여자 만나면 편하다니까. 능력 있는 여자 만나면 편한 점. 진짜 보조석에 타고 데이트 여자가 차 운전해주고 자존심은 좀 상했습니다만 존나게 편하더라고요. 그런 적 있거든요. 면허 없어 없던 시절에. 예. 여자가 차가 있는 거야. 좋은 차는 아니야. 근데 자기가 차가 있어갖고 데리고 다니는데 졸라 편하더라고. 타보니까. 옆에서 운전해주고. 나는 자일리톨 같은 거 하나 입에다가 그냥 쓱 넣어주고. 담배 불 붙여주고. 조수석만큼 편한 곳이 없어요. 진짜로. 인정. 근데 저도 기름 안 넣어줬어요. 그러니까 좀 다른 것 같긴 해요. 입장 차이가. 기름값에 대한 부담을 모르는 거야, 여자들은. 운전을 안 해보거나 차가 없거나 이런 사람은. 근데 자기도 차를 운전하고 차가 있는 여자를 만나면 내 차를 타더라도 기름값을 한 번 정도는 넣어줄걸요? 그걸 몰라서 그래. 오케이? 족발집 육수의 비밀? 뭐야? 공익 제보자. 오랜 10년, 20년 전통이라고 하지만 절대 아니라고. 부패한 물에서 고운 거나 마찬가지라고. 족발의 실체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한 소스로만 계속 하다 보니까는 더럽죠. 곰팡이가 날 때도 있고 부패된 물을 재탕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돼지 발에서 기름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아세요? 그거 기름물이에요. 기름물 냄새가 쩔은 내가 나요. 여름에는 냉장고에 보관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 잡채 육수가 뜨거워서 식질 않는다고. 여름에 안 식어요. 그러다 보면 변질되거든요. 족발 육수 대체 얼마나 쓰셨어요? 54년, 10년, 40년, 30년씩 그렇게 둬도 되는 거예요. 족발은 매일 삶으니까. 육수 마셔도 되냐고 물어본다. 웬만한 사람들은 토한다고. 굉장히 독하다고.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야. 족발 삶은 물은 돼지가 다 깨끗한 게 아니에요. 생고기 잘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불순물이 많이 들어간다. 이거 갖다 드시면 건강에 안 좋습니다. 못 먹어도 삶는 건 된다고? 휘발성 염기질소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이쯤 되면은 휘발성 염기질소가 궁금해지는데 이게 무엇이냐. 단백질이 미생물에 의해서 부패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질소가스를 측정해서 육류의 부패도를 판정한다. 육수의 기준은 없었다. 휘발성 염기질소라는 이 기준이 육수에는 기준이 없는 거야. 그래서 부패된 물로 하건 뭐라건 아무나 함부로 안 주는 거야. 곡물 안 준다고. 이거 원액인데 이건 주면 안 되는 거라고. 뭐 대단한 어떤 그 비법인 것 마냥 포장하네. 한 대접에 몇십만 원씩 하고 보통 한 통에 보통 400만 원, 600만 원 한다고? 예? 11개 족발에서 대장균이 검출되고 통은 절대 씻는 일이 없다. 그 국물을 삶아서 계속 재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50년 된 물이잖아요. 반드시 오래 쓴 육수라야 맛이 난다고? 일본에서는 이 장어 요리 있잖아. 장어를 조릴 때 쓰는 간장도 저런 메커니즘이라고. 지진 날 때 간장 단지를 제일 먼저 챙긴다고.
안 먹는 게 맞지 않을까? 근데 공교롭게도 오늘 내가 족발을 먹었네. 근데 또 공교롭게도 그 족발을 먹고 설사를 존나 하네. 단백 기름과 이물질의 함량이죠. 더럽습니다. 족발 해봐서 잘합니다. 안 되겠다. 앞으로 족발 안 먹어야겠다. 진짜로. 오히려 좋아가 아니라 진짜 족발 먹고 나 지금 소화도 잘 안 되고 설사하고 막 그랬거든 지금. 체한 것 같아. 저 족발 한 입도 안 먹었어요. 근데 나 그 족발 먹고 이상해 좀. 안 먹을래. 족발 안 먹고 그냥 보쌈 먹을래. 그 보쌈이 더 맛있네. 보쌈은 깨끗한 물로 하는 거잖아. 네이트판 페미니즘 관련 글. 아우 지겨워 씨발 그놈의 성별 갈라치기. 뭔 얘긴가 그냥 간단하게 볼게요. 한국의 페미운동은 해줘 라는 떼쓰기 운동이야. 서양의 페미운동은 남자도 여자도 같은 능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한 운동으로 시작됐는데 우리나라에서 변질됐다. 한녀들의 페미운동은 처음부터 해조로 시작됐다. 남자를 기득권이라고 여기면서 적대시하고 더 많은 배려, 권리를 달라는 운동이었다. 민주당은 그걸 다 들어주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여자들의 자립심과 경쟁력은 없어지고 애 낳는 기계로 전락하거나 사회의 암적인 존재가 될 것이다. 해조는 남자들이 밥 줘, 물 줘, 여자들을 지 종으로 하는 남자들의 언어습관이잖아. 페미니즘은 해조가 아니고 하지 마, 야 여자 죽이지 마, 여자 고용차별하지 마, 임신 퇴직하지 마, 여자 성폭력하지 마, 성매매하지 마, 여자는 예뻐야 한다고 말하면서 못생긴 남자가 여자한테 인기 많다고 말하지 마, 여성들을 여고생, 여동생, 지하철 수많은 키워드로 나눠서 사회의 여성들을 성희롱하지 마. 16년쯤까지 남초 커뮤니티에서 하던 짓이라서 구글 검색하면 여성 사진으로 도배됐었다. 남자는 사회적으로 여성적이라고 일컬어진 행동을 했을 때 기집년들이 나는 짓이라고 말하지 마. 여성들에게 여자가 어디 남자가 하는 일이라고 말하지 마. 여자가 할 말하면 기가 세다고 말하지 마. 집안일이 노동이 아니라고 말하지 마. 집안일이 여자 몫이라고 말하지 마. 차별과 전통을 혼동하지 마. 여자가 맞벌이하면 집안일까지 하게 된 건 차별인데 그게 전통인 것 마냥 우리 엄마도 그랬는데 넌 왜 못해라고 말하면서 결혼이라는 게 집안일 해주는 노예 하나 드리는 일인 것처럼 말하지 마. 제사상의 여자. 야 이 씨발년아 라고 말하지 마. 싫은데? 할 거야 이 씨발년아. 할 거야 이 씨발년아. 남자 죽이지 마. 너네도 남자 죽였잖아. 여자 고용 차별하지 마. 그럼 일을 더 효율적으로 잘해봐. 어? 임신 퇴직 시키지 마. 임신하면 당연히 애 돌봐야 되니까 그냥 퇴직 시키는 게 맞지. 어? 회사를 위해서 애 낳은 건 아니잖아. 어. 여자 성폭력 하지마. 이거는 좀 인정이긴 해. 왜냐면은 솔직히 여자 성폭력은 거진다 여자들이 피해자긴 해. 이건 팩트야. 이건 팩트야. 이 중에서 들을 말든 있지. 성매매 하지마. 그럼 팔지마. 여자는 예뻐야 된다고 말하면서 못생긴 남자가 여자한테 인기 많다고 말하지마. 그런 적 없어. 항상 알파메일들이 다 차지하지. 여성들을 여고생, 여동생, 지하철, 수많은 키워드로 나눠서 남고생, 남동생, 니네도 하잖아. 씨발, 이게 뭐 성희롱이야. 남자가 사회적으로 여성적이라고 일컬어진 행동을 했을 때 기집년들이 나는 짓이라고 말하지 마. 기집년이라고 안 하고 기집애들이 나는 짓이라고 얘기는 하긴 한다.
그럼 니네도 남자가 이것도 못해라고 말하지 마. 여성들에게 여자가 어디 남자가 하는 일에라고 말하지 마. 남자가 하는 일에 이것도 어느 정도 맞는 얘기 같아. 도로에서 싸움 나거나 그러면 도로에서 약간 좀 그 운전 시비 걸리거나 그러면은 집구석에서 소뚜껑이나 운전할 것이지 밥이나 할 것이지 왜 밖에서 운전 처하냐고 하면서 그런 좀 성차별 발언했던 건 있겠지. 이거는 어느 정도 인정이다. 여자가 할 말하면 기가 세다라고 말하지 마. 그치 은근히 기세네 이러면서 좀 약간 노골적으로 얘기하는 거 이것도 어느 정도 인정인 것 같아. 집안일이 노동이 아니라고 말하지 마. 집안일은 노동이지. 집안일은 노동이야. 이것도 인정할게. 집안일이 여자 몫이라고 생각하지 마. 돈을 같이 벌면서 집안일을 같이 하는 거는 인정이야. 근데 남자가 돈 벌어다 주는데 집안일도 안 하고 음식도 안 하고 자식 새끼 낳았는데 내 손으로 손수 장받다가 음식 한번 못 해줄 망정 세상이 좋아졌다고 밀키트 사다가 지가 한 것처럼 생색내고 젖지랄 떨지 마. 남편 출근하면 아침이고 낮이고 맘카페 쳐들어가갖고 그냥 존먹질 존나 하면서 카페 갖고 수다 떨면서 남편 뒷담 까지 마. 내 쌍이건 실제로건 차별과 전통을 혼동하지 마. 맞는 얘기야. 여자가 맞벌이 하면서 집안일까지 하게 된 건 차별인데 그게 전통인 것 마냥. 우리 엄마도 그랬는데 넌 왜 못해라고 말하면서 결혼이라는 게 집안일 해주는 노예 하나 드리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 그래? 제사상이 여자가 전 부칠 때 TV 앞에서 떠드는 건 남성인데 제사상에서 절은 남성만 하고 여성 집안 조상은 제사 안 모시는 주제에 남성 집안 조상만 제사 지내면서 차별이 아니라 전통이라고 하지 마. 이런 말 해도 될까? 그 명절 때 전 부치고 이러는 거 같은 경우는 남자들은 TV 보고 남자들은 저 거실에서 모여가지고 얘기하고 TV 보고 커피 마시고 있으면 여자들이 그렇게 앉아갖고 이렇게 여자들이 다 하는 거 시어머니랑 이렇게 모여갖고 하는 거 1년에 한 두 번 정도 되지 않나? 해주면 안 돼? 해줘. 좀 쉬자. 명절 때 남자가 운전해가지고 저 뭐야 고속도로 뚫고 몇 시간 동안 운전해갖고 와갖고 했는데 좀 해주면 안 되냐? 좀 해주라. 그거 좀 해줘. 해줘. 남자들끼리 모여가지고 전 부치고 하면은 그것도 할 수 있어 남자들도. 근데 왜 안 하겠어? 힘들게 운전해갖고 와갖고 저기 했으면 운전하는 것도 힘들어. 노동이야. 1년에 두 번인데 좀 해주라. 두 번 정도 해줄 수 있잖아. 이러면 난 이제 완전 비호감 되는 거지. 그러면 너네가 낯들고 벌초 해줘. 벌초 해줘. 니네 조상이잖아 라고 하는데 가족 아니야? 조상님도 어떻게 보면은 가족이고 우리의 뿌리인데 우리의 뿌리에게 예를 갖추고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한테 내 며느리라고 하고 인사 올리고 하는 게 어떻게 니네 조상이야? 그 조상이 없었으면 내가 없는 건데 여자 조상? 여자 조상? 여자 조상도 챙기지 않아?
여자 조상도 챙기잖아. 오늘 할머니, 뭐 고조 할머니, 증조 할머니 다 챙기지 않아? 다 하나로 챙기지. 아, 여자는 이름이 없어? 아, 진짜? 이 조상들이 씨발남들이네. 아니, 남녀가 같이 저기 해가지고 가족이 만들어지고 자식이 나오고 그 뿌리가 전통, 대대 전통으로 흐르 내려오는 건데 여자 이름 안 넣었어, 그동안? 이 씨발놈들이네, 조상 개새끼들이. 챙겨. 아, 챙겨? 네, 조상 욕하지 마세요. 어, 아, 그래? 네. 어, 아니, 나 몰랐어. 아, 난 깜짝 놀랐네. 여자가 없다 그래가, 여자 이름이 없다 그래갖고. 여자 조상도 챙기지. 여자 조상도 챙겨야지. 여자 조상 안 챙기고 남자 조상만 챙기고 그거는 진짜로 못된 짓이지. 어, 야, 그런 저기는 챙, 그런 저, 그, 저 제사는 하지 마. 어. 와이프 쪽 조상 안 챙기냐고, 랄프야. 와이프 쪽이요? 안 하지 않나요? 이거 외가 쪽은 아예 안 해? 네. 왜냐면 종속이 되잖아, 이쪽으로. 남자 쪽으로. 뭔 말이야, 그게? 남자 쪽 결혼하면 남자 쪽으로 가고. 결혼을 하면은, 그러니까 남자 쪽 가서 인사드리고 여자 쪽 가서 인사드리잖아. 그 다음 날 가죠. 다음 날 가도 먼저 갔던. 세상이 죽은 사람 때문에 산 사람이 고통받는 날 걔가 든 소속 신앙 안 없어지고 뭐하노? 챙긴 쪽도 있고 안 챙긴 쪽도 있고 약간 그거는 약간 케바케인 것 같아요. 아, 케바케야? 네. 그러니까 먼저 그 뭐 추석이나 뭐 대명절 있잖아요. 어. 그럴 때는 이제 뭐 첫날에 갔다가 그 다음날에 외가 쪽 가던가 약간 그런 식으로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딸 있는 집안 같은 경우는 안 하는구나. 딸은 거의 뭐 딸은 이제 그쪽 남편 쪽을 챙긴다고 보시면 되죠. 더 존나 불안, 불안미한데? 남편 쪽 고적으로 들어가니까요. 아내가 이거는 솔직하게 말하자면 이 조상들이 좀 씨발남들이었네. 어, 이 조상들이 개새끼들이었어. 남아 선호사상 뭐 이런 게 있어갖고. 어, 조상들이 존나 미개한 새끼들이었네. 예? 아, 맞잖아. 여자를 왜 안 챙겨? 거기서 이제 좀 개선해 나가고. 받을자. 아, 근데 그거는 좀 존나 열받긴 하겠다, 여자들 입장에서는. 옛날에 남아 선호사상이 심했으니까. 이건 남녀평등 이루어져야 되는 건 맞아. 어, 이건 존나 미개했네, 조상. 어. 이런 것들은 없애버려야 돼. 나한테 시집와. 나한테 시집오면은 우리 집은 제사 안해. 우리 집 콩가루라서. 진짜로 제삿날, 그러니까 우리 집 나한테 시집오면 좋은 점이 그거야. 명절 때 우리 야무지게 놀 수 있어. 어, 영화관 갈 수 있고 그럴 수 있어. 우리 집 콩가루라서 그 어디도 안 챙기거든. 어. 우리 집 존나 뿌링클 집안이라서. 어, 외가 쪽이 팔남매인가 그런데 뿔뿔이 다 흩어졌어. 친가 쪽은 본지 존나 오래됐고. 사실 남남이라고 봐야지. 우리 집 드래곤볼 가족이야. 어. 이혼 전력 좆대지. 에조디아 집안이네. 외가 쪽이 엄마도 이혼했고, 그러니까 남자가 둘이고 여자가 다섯인데 한 명 빼고 다 이혼했어. 한 명 빼고 다 이혼했어. 이모만 다섯인데. 근데 뿌링클 집안 우리 집안 뿐이야? 그래도 저는 먹고 싶잖아. 우리 집안만 뿌링클이야? 너네 여러분들도 집안 뿌링클 집안 많지 않아? 어, 병신 집안 존나 많지. 그 왜 그런 줄 아냐? 어른들이 병신 같아서 그래. 어, 어른들이 존나 병신 같아서 그래. 어,
가족이 그래서 화합한 집안, 화합하고 가족이 화목하고 이런 집안 보면은 되게 부럽기도 해. 그렇게 해서 잘 자라온 사람들 보면은 우리 뭔가 부모님 좀 생각하지 마, 이해된가? 성격에 모난 부분도 없고 보면은 되게 이 둥글둥글하고 결함이 없다 그래야 되나? 결핍이 많이 없는 것 같아. 화목한 가정에서 자라온 집안은. 이런 말 하면 조금 기분 나쁠 수도 있는데, 나도 거기 포함되니까 얘기할게. 아이고, 우리 캐티였냐? 100개 고맙습니다. 합치면 별이 되니까. 집안이, 이게 진짜 화목해야 되는데, 화목하지 않은 집안, 그리고 편부, 편모 가정, 그 특징이 뭐냐면은, 좀 어두운 것 같아, 사람이 약간. 확실히 사람은 자라오니 환경이나 배경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큰 역할을 차지하는 것 같아. 좀 우울해, 다크해, 맞아. 새드해, 새드해. 우울해, 우울해. 이혼 집안 폄하하는 건 아닌데 부모가 이혼하면 자식 또한 이혼하는 것도 있더라 아닌가? 그렇게 안 되려고 노력하는 화목한 애들도 집안은 많지. 기본적으로 돈이 많음. 돈도 쥐뿔 없으면 쥐꼬리만한 재산으로 싸움나지. 그래서 막그 엄마 아빠 이렇게 막 그게 딱 있고, 확실히 그 가족이라는 그 이게 딱 구성원이 있고, 이게 딱 있는 집안들은 아 되게 부러워. 부러워. 근데 또 그런 생각도 든다. 그 모든 걸 어른들한테 탓하기에는 사실 그들도 존나게 힘들었어. 지키려고 하는데 남편은 씨발 막 바람 펴버리고, 남편은 씨발 막뭐또 도박해버리고, 빚내서 뭐하고, 잘 살아보려고 이 가족 지켜보려고 버티다 안 돼가지고 이혼한 거 아니겠어? 우리 부모님들도. 그래도 애들 보면서 어떻게든지 키워야겠다 그래가지고 20살 이상 때까지 어떻게든지 키워보려고 발악하다가 어떻게 하다가 안 돼서 그런 거지 뭐. 그러니까 너무 울림하지 않는데 이거지. 부모님을 너무 탓하고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아. 나도 한 20대 중반까지는 엄마한테 엄청 그게 심했어. 근데 나중에 가서 좀 엄마를 보면은 좀 측은하기도 하고 그래. 근데 그런 측은함이 들다가도 뭔가 좀선 넘으면은 화가 나. 엄마가 미워졌다 좋아졌다 아직도 그래. 엄마가 나한테 선좀안 넘었으면 좋겠어. 저마다 나름의 이유가 있는 거지. 맞아. 넘어갑시다. 자식이 그래 성인이 되고 그랬으면 그래도 좀이 선이란 게 있어야 돼. 너무 선 없이 그러면 안 되지. 넘어가자. 독수리의 사냥법. 그치, 얘네들 이제 높은 지대에 있는 동물 그냥 확 채다가 그냥 진짜 날카로운 이 발톱으로 그냥 슥 들어갔고, 들고 날기 계속 날는 걸 지속할 수 없으니까 높은 데서 떨구잖아. 그래가지고 죽이잖아. 어떻게 보면 사냥 방법이 진짜 잔인해. 절벽에다 퉁퉁퉁 쳐버리던가. 힘 엄청 세지. 넘어가고요. 전생을 기억하는 아이들? 야, 이건 약간 미스테리네. 미국 머스코지시에 사는 12살 소년 라이언 하몬스. 얘가 좀 약간 좀 뭔가 깊어 보인다. 4살 때부터 악몽에 시달렸는데,
1년 후 5살이 된 라이언 하몬스. 5살이 돼가지고 엄마 나 전생에 헐리우드 배우였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갑자기 엄마한테 주장을 해. 뭔 소리야 너? 그래갖고 헐리우드에 관한 서적을 한번 보여준 적이 있었대. 얘가 한 말이 기억나가지고. 근데 이 1932년 제작된 영화 있잖아, 나이트 애프터 나이트, 나이트 애프터 나이트라는 이 작품 영화의 사진을 보며 이 사진 속의 조연 배우가 자신이라고 주장을 한 라이언. 1930년대 활동했던 배우 마티 마틴. 비중이 적은 조연 배우였기에 그를 아는 사람은 드문 상황인데, 아무튼 뭐 정신과에 애를 데려갔대. 그래서 이 교수가 아유 애 새끼가 뭐 돌았나 이 새끼가 뭐 장난감만 사줬나 이 씨발 새끼가 이게 짜증나게 씨발 뭐 말도 안 되는 주장하고 있어. 야 저 서적 좀 갖고 와봐. 1930년에 나이트 오브 나이트에 나왔던 그 마티 마틴이라고 배우 있거든? 지금 죽었는데 그 아저씨 저기 좀 정보 좀 갖고 와봐. 본 거야 교수가. 몇 년도에 태어났고 뭐 가족 이력은 뭐 이렇고 뭐 언제 뭐 했고 무슨 병이 걸렸었고 뭐 언제 어떤 작품에 나왔었고 싹 다 사전조사를 한 거야. 그리고 그의 삶이 라이언의 진술과 일치하는지 확인을 했는데 가족에 관한 진술을 물어봤대. 일치했대. 그리고 훗날 할리우드 에이전시를 운영했던 것, 그리고 할리우드 여배우 리타 헤이워드와 함께 일했던 것까지 모두 일치했대. 라이언의 진술에서 발견된 한 가지 오류가 있었는데, 라이언이 그랬대. 하나님은 왜 저를 61살까지 살게 하시고 다시 아이로 태어나게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했는데, 마티 마틴의 사망 나이가 59세였다는 거지. 2년 전에 죽었는데 이제 교수가 이 새끼 이거 봐라 이 말아 이봐 이 새끼도 어린 놈 새끼 굴 하나 치고 말이야 의심을 한 거 아니겠어. 자세히 조사를 했대. 근데 존나 소름 돋는 게 뭐였는 줄 알아? 사망 진단서 기록에 오류가 있었던 거야. 마티 마틴의 사망 나이는 61세. 와 이거 진짜 전생 후생 이런 거 있나 봐. 야 그러면은 아니 염라라는 게 존재하나? 저 거의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약간 좀 전생 후생 이거를 정해주는 게 이제 염라대왕이잖아. 서양에도 염라대왕이 있나? 아니 주작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항상 이런 신기하고 기묘한 이야기들을 해주면은 주작이야 주작이야 이 지랄하는 새끼들 특이 뭔지 알아? 니들도 주작이야 사실은. 니들 인간이야? 난 니들 인간인지 모르겠는데? 니들 채팅 치는 거 누가 치는 건지 어떻게 알아? 나 매트릭스에 살고 있는지 니네가 어떻게 알아? 이거 실제로 너네 존재하는 사람들이야? 너네 AI 아니야? 어? 맞지? 너네가 사람인지 아닌지 내가 어떻게 알아? 내가 매트릭스에 살고 있는지 어떻게 알아? 맞잖아. 이 채팅 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다 인격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또 그런 일이야. 전생 후생이 나는 있을 것 같긴 해. 전생 후생. 근데 얘는 어쩌다가 이렇게 됐냐면은 내 생각인데 이 지옥이라든지 이게 그 이제 그 사후 세계에도 시스템이 있을 거 아니야. 사후 세계 시스템이 있어. 그러니까 뭐 목욕탕 있잖아. 냉탕, 온탕. 그리고 그 코스별로 그게 있어. 히노끼탕 뭐 이런 거. 쑥탕. 그럼 이제 얘가 딱 나오고 나면은 이제 기억을 지워 주는 탕에 들어가야 되는데 얘가 그렇게 걸은 거지. 관리 감독이 얘를 못 본 거야. 그래가지고 기억 지워주는 탕으로 못 들어간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다음 생 거기만 거르고 다른 데로 가버리니까 그 코스를 못 들려갖고 그래갖고 얘는 다음 생에 이게 기억이 난 거지. 전생 기억이. 듣지 않아? 그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이야 일마 대단하네. 이거 어떻게 알았을까? 말이 안 되잖아. 관종이라서 달달달달 왜 울라고 그랬을까? 과학자들도 뭐 그런 교수들도 이거 뭐 어떻게 구라라는 거 어떻게 증명해내겠어? 구라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직접 사후세계 가보지도 않았는데. 근데 난 사후세계를 믿는 이유가 뭔지 알아? 주마등이라는 게 있어. 주마등. 죽기 전에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모든 그 주마등이 진짜 빠른 시간에 싹 스쳐 지나가. 이게 뭐냐면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정말 높은 곳에서 퍽 떨어졌어. 떨어지는데 지면에 닿을 때쯤에 슬로우 모션으로 뇌에서 그게 나와. 영화처럼 주마등이 그러고 퍽 떨어지면서 끝나는 거야. 그러고 나서 그 눈이 깜깜해지다가 하얀색 화면이 촥 나오면서 그 이명 소리 알지? 잉! 그 소리 딱 들리면서 거기서 이제 그 하얀 배경에서 누군가 등장해. 근데 그게 누군지는 모르지. 나도 거기까지는 안 가봤으니까. 근데 나는 주마등의 첫 장면을 봤어. 내가 태어나고 나서 어린이집 들어갈 때쯤까지만 살짝 나오고 말더라고. 어렸을 때 산에서 굴러 떨어진 적 있어. 영화 데스티네이션 봤지? 그것처럼 굴러 떨어져가지고 덤불 막 이렇게 도깨비풀 같은 거 존나 묻어있고 그랬는데 내가 썰어졌는데 이렇게 굴러 떨어졌거든? 굴러 떨어져가지고 어떻게 앉는 자세로 됐어. 다리를 이렇게 뻗고 이렇게 앉는 자세로 이렇게 했는데 여기 거짓말처럼 정말 나무가 이렇게 팍 튀어나와 있었어. 굉장히 날카롭게. 근데 그거 앞에서 이렇게 멈췄어. 미션 임파서블 1에서 헬기 프로펠러가 여기 눈앞에서 멈춘 것처럼 여기 딱 멈췄어. 근데 그때 주마등을 봤거든 내가. 그래서 나는 사후세계 있다고 봐. 딱 거기까지 나오고 멈췄어. 그러니까 죽을 고비를 어떻게든지 극복을 해낸 거지. 주작이 아니라 진짜 무조건 있어. 왜냐면 영혼이라는 개념이 있어. 영혼은 있어. 귀신은 없는데 영혼은 있거든. 나는 그 경험, 주마등 경험과 그 내가 방송에서 자주 얘기했던 거 유체이탈, 이 두 가지 현상을 내가 겪었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제 영혼도 있으면, 영혼이 있으면 사후세계도 있겠지 연결고리로 생각하게 된 거지. 곧으로 태어나는. 다음, 미국에 사는 5살 소년. 난 누쿠가 아니야. 내 이름은 파밀라야. 난 30살 여자고 흑인이야. 시카고에서 화재로 죽었어. 알아보니까 93년에 시카고 팩스턴 호텔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파밀라였다고. 악몽을 자꾸 꾸는데 불타는 비행기에 갇혀 있었고 일본인한테 격추당하고 비행기 조종사였고 이런 일들이 이제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그 죽고 나서 그 기억을 지워주는 탕에 몸을 담갔어야 되는데 그때 관리 감독이 소홀했던 거지. 저승에 있던 새끼야. 그 새끼는 직무유기야. 그러니까 자꾸 다음 생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이거 전생의 비밀 같은 걸 얘기해 버리잖아.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안 되는 불문율인데 그놈을 족쳐야 돼. 관리 감독하는 새끼 저승에서 시벌렁. 얼마나 업무가 힘들었으면 그걸 관리 감독 제대로 허술하게 갖고 탕에 못 들어갔었을까. 넘어가자. 페미를 선언한 원더걸스 예은 근황. 네, 저요. 아니 근데 이런 그 뭐 예능 프로그램에 저게 뭐야? 뭔지 모르겠는데 뭐 서바이벌 프로그램인가?
저런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그 사람의 어떤 그 저 성향이나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성향 같은 걸 왜 이렇게 물어보고 밝히라고 이렇게 강요하는 것 같지? 그 사람의 신념이나 이런 굳이 몰라도 되는 TMI인 그것을 왜 이렇게 손들어가고 해가지고 밝히려고 해갖고 그걸로 어떤 유대감을 형성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 같지? 난 저것도 어떤 가스라이팅의 일종이라고 봐요. 나 진짜 원더걸스 예은 씨 굉장히 좋아했는데 뭐 때문에 저렇게 흑화한 걸까? 잘 안 돼서 그런 걸까? 원더걸스 하다가? 선예 씨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최근에 이제 그 아이돌 이제 복귀 프로그램 이런 걸로 해가지고 진짜 열심히 살도 빼고 다이어트하고 그러니까 선교사 활동하고 신앙심이 참 커갖고 근데 팬들은 좀 실망하긴 했었습니다만은 근데 이미 원더걸스 자체가 미국 갔다 와가지고 폼이 많이 떨어졌었으니까 이미 접을 때가 되긴 했지 수명이 다한 거라고 봐야지 어떻게 보면은 그래도 미스에이보다 조금 이런 게 더 많긴 해 왜냐면 미스에이 같은 경우는 뭐 수지 원탑이었고 그러니까 그 걸그룹의 계보가 또 있어요 JYP에 원더걸스가 있고 원더걸스 다음에 이제 미스에이가 있고 미스에이 다음에 이제 저 트와이스가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보면은 원더걸스는 나름대로 이런 게 많아요 근데 그랬는데 원더걸스에서 쩌리 멤버들이 좀 솔직히 있었죠 예. 근데 그래도 두루두루 사랑받는 것 같았어요 일단 소희가 가장 인기가 많았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선예 그리고 선미 그죠?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쯤에 이렇게 그 현아가 나가고 나서 들어왔던 유빈도 인기 굉장히 많았었지 그러니까 두루두루 사랑을 많이 받았었어 맞아 해림은 솔직히 활동량이 좀 적기도 했고 많이 노출도 안 됐어가지고 그럴 수 있다고 쳐요 예. 나중에 들어온 약간 이기 같은 느낌이니까 현아 나가고 나서 현아 탈퇴하고 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겉돌던 멤버가 예은이었어요 예. 그죠? 겉돌던 멤버가 진짜 예은이었어 그런 부분에서 어떤 그 뭐가 온 걸까? 현타가 온 걸까? 아니면은 뭐 흑화한 이유가 뭘까? 약간 좀 광기가 보여. 소식들이 가끔 전해지는 거 보면은. 근데 이게 아빠 때문이 크다고 그러긴 하더라고. 예은 양이 좀 흑화한 이유가 아빠가 진짜 못된 사람이었대. 목사였나? 아무튼 뭐 좀 신앙심이 좀 이제 크던 그런 분이었는데 이분이 이제 저 뭐야 뭐 어떤 죄가 생겨갖고 교도소를 갔다가 이제 뭐 왔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 이 예은 양이 아빠 때문에 욕도 많이 먹고 안 그래도 인기도 많이 없고 원더걸스 내에서 어떻게 보면 좀 능력에 비해서 좀 쩌리 취급 당했던 것 같긴 해. 왜냐면 노래도 많이 잘 불러, 노래도 잘 불러서 항상 사비도 맞고, 노래 잘했어요. 예. 근데 그랬는데 이제 아빠 때문에 약간 좀 그 자기 이미지도 안 좋아지고, 그런 거 기사 터지고 하면서 스트레스 존나 많이 받았겠지. 그치. 그 아빠 때문에 이제 그 흑화한 거라고 하더라고. 근데 남자 다른 남자를 혐오하거나 그런 건 없는 것 같던데. 페미 하면 워낙 페미들이 이뤄놓은 폐악질 때문에 이미지가 안 좋아서 그러지. 남자 혐오는 없어 예은 양은. 딱 지킬 건 지키는 것 같더라고. 근데 굳이 저기서 이제 페미니스트이신 분 이러면서 이렇게까지 자기 성향 밝히고 이런 걸 이제 당당하게 생각하는 건 좋은데 그 남들은 별로 밝히고 싶지 않을 수도 있고 남들이 불편할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나 페미니스트요 하면서 자꾸 그거 얘기하는 거는 좀 너무 운동권 약간 그런 느낌 들어서 별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솔직하게 말하자면은 이 페미가 존나
불쌍한 게 페미 활동하는 인터넷 그 페미 여전사들 있잖아. 걔네들은 일병들이야. 걔네들은 진짜 그 어떻게 보면은 정말 그 땅개야, 땅개. 어. 페미니스트 운동을 하고 그런 어떤 설파 그 어떤 뭐라 해야 되지? 종교를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고 약간 이런 사람들 있잖아. 그러니까 결국 그 페미니즘이라는 거를 빨아제끼면은 이득 보는 거는 이제 그 페미니즘 위에서 우두머리급들밖에 없어. 교수라든지, 어? 교수나 약간 좀 유명한 사람들. 페미니즘으로 이득 보는 사람들만 이득을 보게 돼 있고, 나머지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 약간 교주처럼 생각하고 여기고, 이 사람들이 이제 뭐 하는 그런 뭐 투표가 됐건 여러 가지로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 결국 돈 챙기고 명예 챙기고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힘이 생기는 거는 이 페미 내에서도 기득권층, 이 맨 위에 있는 이 우두머리들, 교수라든지 이런 사람들만 엄청나게 이득 보는 구조야. 그러니까 이 운동을 하고 있는 이 밑에 깔린 수많은 욕받이를 자처하는 그 내상 SNS에 또 존재하고 여러 이제 그 다방면에 있는 애들은 계속 손해보는 거야. 어? 쇼컷하고 뭐하고 그래가지고 막 남자 존나 혐오하고 그래가지고 걔네들이 얻을 게 1도 없어. 솔직한 말로 가장 꽃다운 나이에, 젊은 나이에 이거 운동, 그 페미운동 해가지고 무슨 이득을 보겠냐고. 근데 페미운동 안 해도 사실 그런 애들은 이득 볼 것도 없어. 왜냐면 일단 왔고 쌍판 자체가 씨발 남잔지 여잔지 모르겠어. 지들 남자 흉내낸다고 무슨 뭐 스포츠 머리 처해가지고 씨발 막 이러고 다니는데 무슨 진짜 거짓말 아니라 이거 남잔지 여잔지 알 수가 없어요. 진짜 뭐 솔직히 외모 비하하면 좀 그렇긴 한데 굳이 그렇게 자기를 흉물스럽게 하고 다닌다 그래가지고 그게 뭐 남성성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테스토스테론이 막 이렇게 샘솟는 것도 아니고 남성 호르몬이 그런 데서 뭐 짧은 머리를 한다고 쇼컷을 한다고 해서 뭐 바뀌는 게 아니잖아. 남자 흉내낸다 그래서 남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근력이 상승하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조찌랄들 떨면서 이렇게 막 흉내를 내면서 그렇게까지 하나 싶어. 너무 인생을 존나 피곤하게 사는 거지. 제일 불쌍한 게 이제 좀 외적으로 많이 떨어지는 이제 사람들 중에서도 그 중에서도 여자란 말이지. 아마 내가 여자로 태어났으면 난 진짜 페미 여전사가 됐을지도 몰라. 베리나가 아니라 코리나가 됐을 수도 있어. 근데 이것도 불쌍한 게 베리나 씨 존나 불쌍한 게 뭐냐면은 페미들의 목소리를 높여주고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페미들 앞에 선봉장처럼 나서주고 뚱뚱하고 못생긴 여자들한테 용기를 주고 약간 이런 역할이었었는데 나중에 하도 페미들은 뚱뚱하다 못생겼다 이런 이미지만 갖고 가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이제 좀 열세인 거야.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베리나 씨한테 그런 거야. 저 죄송한데 가지치기 들어가는 거지. 꼬리 자르기. 좀 페미라고 안 해주시면 안 되냐고. 사람들이 다 페미한 사람은 당신처럼 생겼을 거다. 당신 같을 거다. 그러니까 페미의 상징이 어떻게 보면 이제 베리나 씨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배척당했잖아. 존나 불쌍하지 않아? 어떻게 보면은. 그지? 그 좀 이쁘고 이런 그 한서희 있잖아. 그 저기 걔 글마 같은 애들을 엄청 빨아줬지. 이쁘고 날씬하고 외적으로 좀 괜찮은 여자들도 페미를 할 수 있다 뭐 이런 저기를 하니까. 뭐 페미 얘기 나오다가 이렇게 됐는데 애초에 한국 페미니즘의 기원은 레즈비언임 레즈비언들이 퍼뜨린 게 시초임. 아 뭐 레즈비언이 됐건 뭐가 됐건 알 바 없고 좀 이런 데 가서 뭐 페미니즘 저만 페미니스트인가요? 그래서 이런 거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존나 가쁜 싸야. 저만 페미니스트인가요? 아니에요. 여자가 4명인데? 여자 4명인데 페미니스트는 한 명이구나. 아 남자 중에 한 명 있을 수 있겠다. 사람들 페미니스트이신 분 하면서 저는 아니에요 라고 다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전 그때 솔직히 정말 놀랐어요. 저 제가 무슨 동물원 원숭이가 된 줄 저는 연예인 처음 봐요보다 페미니스트 처음 봐요가 저는 더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되게 당황스러운데? 근데 예은 씨 생각, 그건 하필드 씨 생각이고, 예. 안타깝다, 저렇게 흑화된 거 보니까.